지난 주말 저희 당으로서는 대단히 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당이 기울기 시작하던 2016년 총선 공천 바로 최순실 사태,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등 그동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주요 사건에 대해 늦었지만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매듭지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외부 의원들의 결정을 비대위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개파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개파주의와 전쟁을 시작했고 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선출됨에 따라서 개파 파괴의 길을 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 또한 개파주의와 당이 결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세 가지 점을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침에 와서 급하게 메모를 한 겁니다만 하나는 우리 제 왼쪽 옆에 계시는 최병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산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 안에 있는 사람은 나무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디를 보게 되느냐? 숲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이 숲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그 지금 배제되신 분들의 그 저 사정이나 또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들 나름대로 설명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도 또 혹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로서 그 책임을 묻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드립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숲을 봐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했고 또 당에서도 저희들 외부 비대위원들을 부르고 또 그 비대위가 외부 위원들에게 다시 그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한 것은 숲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 당의 쇄신을 주도해달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그 다음에 주요한 공직이든 이 공직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투쟁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일부 개파 보수라든가 당의 일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대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개보정치를 탈퇴하고 의원 또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직이 마치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냐 아니면 전리품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무슨 투쟁에 대한 하나의 전리품 내지는 보상이냐 이렇게 여기는 문화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정당이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또 공직을 그 공직에 앉기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권한 뒤에는 그 권한보다도 10배, 100배 더 무거운 그러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겁다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에는 공직에 앉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건 간에 거기에 따른 역사적 혹은 현실적인 정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다음 지도부가 다시 말하자면 그 지금 이번에 배제된 분들에 대해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사를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숲은 이미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음 지도부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숲은, 정치의 숲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이번에 내린 결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혐하는 그러한 제가 보도를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를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보고 그야말로 우리 정치에 대한 폄하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